뽑으신 분이. 자, 누구시죠? 뽑으신 분 누구시죠? 아. 저렇게. 자, 나와주세요. 얌전한 모습 처음 봐요. 셀카 찍기. 자, 나와서 자, 이 똥 머리띠를 쓰셔야 됩니다. 자, 같이 셀카를.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바로 이겨. 자, 용산 언니, 언니병 걸린 말 해주세요. 유유. 예를 들어 언니가 뭐 해줄게. 아, 이런 이야기. 와. 잠깐만, 어떤 친구일까? 누구니 누구야? 어, 왜 없어? 아. 이름이 뭐예요? 어. 아, 그죠. 그냥 해? 그래. 언니가. 어, 이런 말 나 진짜 너무 싫어.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아, 언니가. 어? 언니가. 어떻게. 뭐 해줄까? 인생이 원래 이렇게 쓴 거야. 언니처럼. 어? 언니. 한 번도 안 해봤지. 진짜. 언니 말 끊지 말자. 이쯤에 했다 봐요. 더 해주세요. 네. 10초만 더 해주세요. 아니에요. 언니 이제 간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웃기다, 이거. 아, 나도 나를 보고 싶은데. 찰떡이요. 피인이랑 키 재보고 싶어요. 어, 누구시죠? 지윤님이래요. 어, 나와주세요. 혹시 궁금한 게. 혹시 나와주세요. 키가 몇이세요? 166? 아, 안 재봐도 되잖아. 일단, 어, 나오세요. 휘인이 키가 몇이죠? 제가 158점 몇입니다. 자, 한번. 네. 자, 오, 자 뒤를 돌아주세요. 90이죠? 모르겠지만. 뒤로 들어오세요. 자, 재봅시다. 키 크시네. 오, 이 여기까지 이. 자, 알겠습니다. 어, 네. 키가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크셨나요? 필라테스 됐답니다. 오. 휘인 씨. 시작하자. 가능성이 있어요. 오케이. 자, 한번 안아드려주세요. 좋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 자, 마지막 질문. 자, 저는 이제. 버섯씨? 이런 요청이 많더라고요. 덕후 인생 멤버들과 평생 소장 영상사진을 찍고 싶어요. 플리즈. 저희끼리요? 아니, 아니요. 아, 같이요? 나오세요. 네, 나오. 사진은 다 같이 찍도록 오.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 모양으로. 이리로 오세요. 인생샷. 오케이. 질문. 네. 자, 혜진이부터. 혜진이부터 다시 돌아올게요. 진짜 이 요청이 많았어요. 혜진 언니 셀카 찍어주세요. 오. 셀카 누구시죠? 자, 나와주세요. 오케이, 컴온. 자, 셀카를 찍으러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저 혼자 찍는 건가요? 같이요. 자, 핸드폰을 오케이. 켜주시고. 자, 다음에 이제 휘인이 질문 준비하시고요. 자, 카메라를 찍으시고요. 오케이. 자, 이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휘인이, 렛츠고! 네, 휘인이에게 힙 안무를 배워보고 싶어요. 오, 휘인이가 그러면. 누가 써주셨나? 아, 여기 나오세요. 같이 춰봅시다.
어느 부분을 알려드릴 거죠? 아, 어느 부분을 배우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요. 아, 어느 부분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코모든티. 코모든티. 자, 코모든티. 옆쪽 코모든티요, 이쪽 코모든티. 저쪽 코모든티요. 자, 알겠습니다. 네. 키가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크셨나요? 필라테스를 했답니다. 오. 민씨. 시작하자. 가능성이 있어요. 오케이. 자, 한번 안아드려주세요. 좋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 자, 마지막 질문. 자, 저는 이제 버섯씨? 이런 요청이 많더라고요. 덕후 인생 멤버들과 평생 소장용 사진을 찍고 싶어요. 플리즈. 저희끼리요? 아니, 아니요. 아, 같이요? 나오세요. 네, 나오. 사진은 다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 모양으로. 이리로 오세요. 인생샷. 오케이. 질문. 네. 자, 혜진이부터. 혜진이부터 다시 돌아올게요. 진짜 이 요청이 많았어요. 혜진 언니 셀카 찍어주세요. 오. 셀카 누구시죠? 자, 나와주세요. 오케이, 컴온. 컴온. 자, 셀카를 찍으러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어떻게 저 혼자 찍는 건가요? 같이요. 자, 핸드폰을 오케이. 켜주시고. 자, 다음에 이제 휘니 질문 준비하시고요. 자, 카메라를 찍으시고요. 오케이. 자, 이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휘니, 렛츠고! 네, 휘니에게 힙 안무를 배워보고 싶어요. 오, 휘니가 그러면 누가 써주셨나? 아, 여기 나오세요. 같이 쳐봅시다. 어느 부분을 알려드릴 거죠? 아, 어느 부분을 배우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 아, 어느 부분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코모든티. 자, 코모든티. 옆쪽 코모든티요, 이쪽 코모든티. 저쪽 코모든티 해봅시다. 이쪽 코모든티. 이거요. 어, 이거래. 오, 이리 네. 와볼래요? 뒤로 두 발 걸어가면서 살짝 물어보세요. 그 모자 쓰고 설명해주니까 되게 묘하다. 손을 오른쪽으로 빚어나온 이 떡진 머리 난 상관없지. 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0초 만에 마스터를 하셨네요. 자, 용서님.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MC 뚝딱 앵콜 공연 해주세요. 이건데 요즘 너무 소비하면 또. 아, 맞아요. 지금 MC 딱은 좀 이게 너무 많이 소비가 돼서 좀 재미가 없어진다. 우리는 희귀하게 가야 된다라고 네. 좀 주장을 하는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네. 저는 좀 남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남발해. 제가 좀 남발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네. 어제부터 MC 뚝 이거를 한 저를 한 500번 불렀어요. 네, 저는 계속 하고 싶은데 MC 딱이 아 이렇게 저희가 데뷔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근데 또 여기 요청이 있으니까 네, 한번 짧게 네, 짧게 언니를 좀 분량을 키우자. 언니 분량을. 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나 조미료 같이 감초 역할을 할게. 아니 너가 펀치라인이 있단 말이야. 아, 언니가 스토리고 스토리텔링으로 어. 하자. 그래. 아, 펀치라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갑시다. 아, 비트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어허 어허. 요. 요, 나는 아 잠깐만요. 힘들어요. 요, 아 이거
저. 있잖아요, 저. 아, 비트가 있어요. 제가 항상 틀어주는 비트를. 요, 나는 MC2. 나는 MC다. 우리는 뚝딱. 뚝딱. 우리는 뚝딱이. 요, 나는 MC2. 우리들의 스토리텔링을 맡고 있지. 여기는 팬사인회. 우리들의 앵콜 공연 보고 싶지, 알고 싶지. 하지만 우린 여기서 끝낼 거지. 오케이, I'm done. 근데 잠깐만, 짜기는 말을 안 해요. 여기가 왜 다 해? 아니, 스토리텔링이라고. 내가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이제 MC 딸이 원래 펀치라인을 날려줘야 돼. 그렇지. 아, 오늘은 언니가 좀 낱말하자. 아, 오늘 제가 좀 낱말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머리랑 잘 어울린다. 다음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되게 특이한 소원이에요. 별아,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한 번만 업어볼 수 있을까? 저를요? 플리즈. 왜 나를 업어보고 싶어하지? 누구시죠? 아, 나와주세요. 우와, 업어보고 싶다는 또 굉장히 신선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부 마쇼! 넘나 가뿐한 것. 네. 우와. 한번 여기 한 바퀴만 뛰어주세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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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묘하다. 오, 자리까지 앉아. 묘해요. 지금 제가 한 몇십 년 만에 업혀본 것 같아요. 저희도 묘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도 묘했어요. 되게 네. 새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우리 여기 와주신 무무들의 질문을 몇 가지 이렇게 해소를 해봤는데 네. 해소가 분명 다 안 되셨겠지만 또 다음에 언제 어디서 또 저희가 언제 어디서든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나씩 또 해소를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 아까 전에 물어봤는데 무무들이 밥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얼른 끝나고 또 밥을 드시길 바라겠고. 아쉬우시죠? 지금 몇 시예요? 저희 앞에 시간.